인사 안 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네일 받으러 가요. 이 마탈 총구석에서 네일을 하는 곳이 있나요? 총구석 개무시하시네요. 세부가 사람들이 네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네일 안 받고 가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같이 가실래요? 예, 가보죠. 가서 구경 좀 해보고 이제 손톱에다가 큐빅도 좀 받고 오빠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우리 세부 여행 왔을 때 네일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보다 금액대가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네일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에 막 스톤 여러 개 막 얹고 아트 들어가고 하면은 뭐 10만 원 그냥 확 넘거든요? 여기는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자주 받는 편이에요. 모르죠, 네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게 요 옆에 보면 손톱 옆에 죽은 살들이 있어요. 케어할 때 여자분들이 뭘 그렇게 깨닥깨닥거리나 하고 보면은 다 그 죽은 살을 떼내는 거예요. 이거를 떼내고 난 다음에 이제 네일 아트가 들어가야지 매니큐어도 예쁘게 발리고 아트도 좀 더 예쁘고 그러기 위한 밑작업이 요 작업이에요. 세부 네일샵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네일 아트 하는 곳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일 아트 샵이 굉장히 가구수적으로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막탄에서 특히 우리 제이파크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커다란 마켓도 있고 이제 카페도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로 그 네일존이라고 네일 셔틀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쪽에 저쪽 크림스 쪽 라인에도 이제 네일샵이 있고 그 다음에 솔리아 리조트 쪽에도 네일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리조트 근처에 네일샵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Excuse me, my nail is okay? 아, 어떡해요. 오늘 네일 못할 것 같아요. 네일을 너무 자주 받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손톱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네일을 받을 수가 없대요. 손톱이 찢어질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손톱이 조금만 자라면 떼내고 다시 네일하고 일단은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언제든지 가가지고 새로운 걸 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일샵 가면은 이렇게 메뉴판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또는 이제 핸드폰에 검색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찍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얘를 받으려고 했어요. 어떤 거요? 약간 좀 저랑 이미지가 맞는 도시적이고 시크한 도도한 그런 네일. 요거. 그거요? 어. 약간 할머니 것 같은데? 진짜 숨질래요? 요런 이제 제가 하려던 네일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광, 광이 없는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체인, 화이트 자개. 이렇게 세부 있다, 세부. 우리 세부 오신 김에 이제 기념으로 남을 만한 네일로는 요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큐! 우리 꿀팁 아닌 꿀팁 같은 걸 드리자면은 저는 화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해외 브랜드인데 우리 필리핀에도 그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이제 왓슨스 같은 데 입점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올리브영처럼 거기 있는 립스틱이 우리 한국에서보다 4분의 1, 3분의 1 정도 저렴하고 색깔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게 있어요. 이 나라가 아무래도 친구들의 피부 색깔이 살짝 까무잡잡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메이크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펄이 많이 들어간 글로시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기 나라 와가지고 진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화장을 할 때 쉐딩을 좀 빡세게 넣는 편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터가 여기가 뒤져요. 어디 브랜드 거를 사든 반짝이 펄이 정말 얇고 그 우리 외국 멋진 쿨한 언니들 보면 나오는 그런 자르르르르르한 그런 펄감 있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화장을 좋아하고 쉐딩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은 여기 와가지고 하이라이터 같은 것도 구입해서 가시면은 한국에 없는 그런 느낌의 펄로 화장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즐길 수 있다 해야 되나?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난 화장 즐겨. 난 화장을 즐겨.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여자분들 제일 많이 사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비트리스 오일이라고 요만한 쬐끄만한 오일이 있어요. 헤어 오일. 그걸 굉장히 많이 사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 여행 와가지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고 와서 나 그거 사가겠다 하면 절대 사지 말라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가격 대비해서 괜찮을 뿐이지 딱히 좋지 않아요. 다른 브랜드를 여기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지금이야 머리가 이 색이지만 저 옛날에 머리가 거의 백발에 가까운 노란색이어가지고 탈색을 많이 해서 헤어 오일이 없으면 머리 드라이를 못할 정도였었어요. 나는 이런 헤어 제품을 좀 사고 싶다. 빅토로스 말고 왓슨스의 로레알 헤어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 미용실에서 염색약으로도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로레알이란 브랜드예요. 그 로레알을 구매해서 가시는 게 더 저렴하고 내 머리에 더 좋은 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써본 결과 역시 헤어는 로레알. 로레알 제품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 중에서. 로레알은 홍보사업인가요? 로레알 말고 다른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 기준에선 제가 썼던 것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찾고 찾아내가지고 찾아낸 제품들이 이런 좋은 제품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의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100% 저의 의견이에요. 물론 그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제가 이거는 꼭 사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나라가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 청결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성 청결제는 꼭 구입해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노니잖아요. 필리핀 하면은 그래서 노니에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니비누로 샤워를 하거나 씻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노니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노니비누 같은 것도 구매해서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알뜰하고 좋은 쇼핑이 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오늘. 나 쩔죠. 내 뷰티 유튜버 하려다가. 오늘 어떻게 좋은 정보 전달이 많이 됐나요? 제가 직접 실생활에서 느꼈던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구독과 이거 못하겠어. 이거 어떡해요? 구독과 좋아요. 얼굴 빨개졌어. 오빠 나 이런 민망한 것 좀 시키지 마요. 나 너무 저게 뭐야 부끄러워. 오빠 표정으로 시키잖아요. 막 화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밥 먹으러 가요? 네, 밥 먹으러 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